배열이즈만 보고 알수 있는 첫 번째는 뭐뭐가 있다. 언제 있다? 현재 있다. 지금 있다. 몇개 있다? 한 개가 있다. There is 누군가 뭐 미국 사람 막 동네 우리 동네 막 지나가면서 there is 막 이러면서 지나가. 뭔가 한개 있네, 한개 있네, 한개 있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there are는 어때요? There are만 보고 알수 있는 사실 첫 번째 뭐뭐가 있다. 이거 똑같죠? There is랑 there are나. 두 번째 언제 있다? 지금 현재 있다. 이것도 there is랑 there are가 똑같죠? 근데 차이점은 there are 외국 사람이 막 지나가면서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이러면서 지나가. 뭐라 그런 거야? 뭐뭐 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there are there 이거 이거 안 돼. There are a bad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렇죠. There are people은 되겠죠. People은 여럿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뭐 where에 대한 대답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방 안에 이런 말 넣는 거죠. 내방 안에 in my room 이런 거 붙이는 거예요. There is a bed.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침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침대가 있습니다. There is a bed.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에? In my room. 내방 안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있다. There are people. 어디에? In the park. 이런 거. 그렇죠? In the park의 뜻은 어디에라는 뜻이죠. 그 공원 안에 말이죠. 공원에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에서는 there is 하고 there are 한 다음에 이름씨가 나와요. 이름씨가 한개 나오면 is, 여럿이 나오면 are.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어디에 라는 질문. In my room.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말고 뭐 연필이 여러 개 있다 할까? 연필 몇 개? 몇 개의 연필은 뭐예요? 몇 개의 연필? 몇 개의 연필? Pencils. 그러면 연필 몇 개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 연필 몇 개가 있습니다. Some pencils 안 되겠다. There are some pencils. 그 다음에 그 책상 위에 하고 싶고, 그 책상 위에 이런 식으로 어디에 란말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다 치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고양이 한 마리는 뭐죠? 고양이 한 마리, 캣이죠. 그럼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캣. 그 다음에 뭐 테이블 밑에 이런 말. 테이블 밑에 under the table.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re is a cat.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과에서 중요했어요. 그러면 개수대가 싱크니까 개수대가 있습니다. There is a sink. 개수대가 있습니다. There is a sink. 어디에? In the kitchen. 하면 되겠죠. There is a sink in the kitchen. 오케이. 막 속삭이네. There is a sink in the kitchen. There is a sink in the kitchen. 뭐라고요? There is a sink in the kitchen. 싱크 쓸줄 아십니까? 네. 네. 그래서 싱크대가 있다. There is a sink. 그 다음에 부엌 안에 in the kitchen. 키 치 in. kitchen 쓸줄 알아야죠. There is a sink in the kitchen. 부엌에 in the kitchen에 싱크대가 있다. 오케이. There is a sink in the kitchen. 야, 너는 뭐 붙을 생각이 없냐? 보자. 턴온 블루투스 디바이스 사운드 디스플레이. 전부 영어로 돼. 왜다 영어로 돼 있어? 떴다. 진작 좀 나오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붙었지만. 야. 붙었잖아. 붙었으면 작동을 해야 될거 아니야. 바꿔주겠네. Devices. Pen. 펜 작동하냐? 야. 재시작해야 돼. 야! 오! 뭐 나왔어. 막 나오네. 야, 그 터치가 안 되면 어떻게 아무 소용 없잖아, 바보야. 으이씨, 으이. 재시작해야 되나 보다. 지금 재시작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파들이 있다. 거실에 이거 있네요. 지민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그렇죠. There are sofas in the living room. 하면 되겠죠. There are sofas. 이번엔 여러 개가 있으니까 there is가 아닌 거 정말 중요해요. 학생님들이 그런 거 갖고 괴롭혀요. 그러니까 소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sofas. 거실에 in the living room. In the living room 전부 쓸수 있어야 되겠죠. There are sofas in the living room. There are sofas in the living room. 네, 한번 가볼까요? 이번 깜짝 놀라는 문장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 멋진 집이구나. 뭐라 하면 될까? What 맞아요? a 뭐라 그랬는데? What a nice 그렇죠. What a nice house. What a nice house. What a nice house. 자,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what이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제일 먼저, 이 what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what이 아니야.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what은 제일 먼저 무슨 뜻으로 배웠어요? 그렇죠. 무엇이란 뜻으로 배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이거 뭐니? 이런 거 물어볼 때. 이거 뭐예요? What is thi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저거 뭐예요? What is that?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것들 뭐예요? 이것들은 일단 뭐죠? 이것들. These죠. 이것들 뭐예요? 뭘까요? What are these? These는 여럿이니까 are랑 사용되겠죠. What are these? 이럴 때 what은 전부 다 무엇이라고 물어볼 때 쓰는 게 맞죠. 이럴 때 what은. 하지만 여기에 있는 what은 물음표랑 같이 사용됐으니까 정말이란 뜻이에요. 정말 멋진 집이구나. 집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집 몇 채예요? 여기 어가 왜 있는지 알겠어요? 어를 안 쓰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얘는 이 what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배운 what이에요. what 할 뜻이 정말 어떤 것이구나 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말 멋진 집이구나가 뭐라고요? What a nice house. What a nice house.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What a nice house. 그래서 이 과에서는 뭐가 있다랑 정말 어떤 것이구나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변기가 있대요. 화장실에. There is a toilet in the bathroom. 그렇죠. 좀 발음은 좀 이상하지만 그렇습니까? 오케이. 변기가 뭡니까? 변기. 토일렛. 토일렛이죠. 토일렛은 셀 수 있고 한 개가 있겠죠. 변 화장실에 변기 두 개가 있진 않겠죠. 서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똥 싸는 건 아닐 테니까 변기 한 개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변기 한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뭐라 그런다? There is a toilet.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로 해야 되겠죠. 변기가 있습니다. There is a toilet. 거실에 있겠죠, 변기는? 부엌에 있나? 아니죠. 그렇죠. 화장실에 in the bathroom. Bath는 목욕이란 뜻이에요. Bath. 목욕. 목욕하는 방이니까 화장실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변기가 있습니다. There is a toilet. 어디에? In the bathroom. There is a toilet in the bathroom. There is a toilet in the bathroom. There is a toilet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 보통 집에 가스레인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겠죠. 그렇죠. 뭐 물론 뭐 제사 지내고 이럴 때는 휴대용 꺼내서 쓸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대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엌에 가스레인지가 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 There is a stove in the kitchen. 그렇죠. There is a stove in the kitchen. 뭐, 가스레인지가 영어로 뭐다? Stove죠. Stove는 뭐 난로란 뜻도 있어요. 난로. Stove 이렇게 쓰고요. Stove 셀 수가 있으니까 어를 써야 되겠고. 그래서 가스레인지 한 개가 있습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re is a stove. 오케이. 당연히 가스레인지는 어디에 있어? In the kitchen. 됐습니까? Kitchen. Kitchen in the kitchen. 안 되겠죠. There is a stove in the kitchen. There is a stove in the kitchen. There is a stove in the kitchen.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나 봐요. 거실에. 그래서 그림이 있습니다. Yeah, 어디에? In 그렇죠. 이번에는 그림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림들은 뭐예요? Pictures. 뭐 몇 개의 그림들 하고 싶으면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겠어요. 몇 개의 그림들? Some pictures. 많은 그림들, many pictures. 두 개의 그림들,
two pictures 이런 것들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 원 빼고는 다 붙일 수 있어. 어나 원 빼고는. 오케이. 그래서 그림들이 있으니까 이번 여러 개 있으니까 그림들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렇죠. 아이고 트리를 막 쓰네. There are pictures 어디에? In the living room. 그렇죠. There are pictures in the living room. There are pictures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거울이 있대요. 화장실에. 오케이. 그래서 화장실에 거울들이 있다. 화장실에 거울들이 있다.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There are mirrors in the bedroom. 그렇죠. There are mirrors. 거울이 뭐예요? Mirror 쓸 줄 아십니까 전부 다? Mirror 두 개. Mirror. Mirror죠. 근데 거울들이니까 mirrors고 여러 개가 있다 그랬으니까 거울들이 있다. There are mirrors. 그렇죠. There are mirrors. Okay. 어디에? 어디에? In the bathroom. Mirrors in the bathroom. There are mirrors in the bathroom. There are mirrors in the bathroom. There are mirrors in the bathroom. Okay. 그다음에 계속해서 내 방에 책상이 있대요. 책상 몇 개 있어요? 한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얘 방에는 한 개가 있나 봐요. 오케이. 그래서 내 방에 책상이 있다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Yeah. 그렇죠. 오케이. 책상은 데스크고 셀 수 있는데 몇 개니까 yeah.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책상이 한 개가 있으니까 뭐라 그런다? There is a desk. 그렇죠. There is a desk. 내 방 안에 my room. 더는 안 씁니다. my가 있기 때문에. the my, oh my 이런 거 없어. 그냥 my만 쓰는데. 어나 더는 my나 뭐 your 이런 거 나오면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책상이 있다. There is a desk. 어디에? In my room. There is a desk in my room. There is a desk in my room. There is a desk in my room.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에는 누구 차례지? 식탁이 있다. 부엌에 There is table in the kitchen.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table in the kitchen. 그럼 되겠죠. There is table in the. 그렇죠.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테이블 셀 수 있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맞습니까? 식탁이 있다. There is a table. 어디에? In the kitchen. 맞습니까? 오케이.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안 쓰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이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우, 뭐, 나 S 안 써서 틀렸어. 틀리는 겁니다. 큰 실수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이런 실수를 또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도 있어요. 이런 실수는 잘 안 하겠죠. 그러니까, 또 이런 실수를 기다리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사기 당하지 마세요. 공부는 사기 안 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처럼 순진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그렇습니까? There is a table in the kitchen. 그럼 계속해서 어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네요. 저희 캠핑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my camper. Welcome to my camper. 예, 어디 오신 것을 환영한다 할 때 welcome to를 쓰죠. Welcome to my 그다음에 캠핑카 camper. Welcome to my camper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Welcome to my camper. Welcome to my camper. 예, 그다음에 싱크대가 있대요. This is a sink. This is a sink. 그렇죠. 이거는 세수대입니다. 소개하는 거죠. This is a sink. 이건 싱크대입니다. 이게 지금 소개하는 건가요? 뭐가 있다고 그러고 있죠.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this is a sink. 이건 싱크대입니다. 이러겠습니까? 싱크대가 있대요. 침대가 있대요. 그림이 있대요. 변기가 있대요. 거울이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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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대가 있다? 모르겠어 아직도? 싱크대가 있다? There is a sink. 그렇죠? There is a sink. This is a sink는 이것은 싱크대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고요. 싱크대가 있습니다 할 때는 여태까지 뭐 배웠습니까? There is, there 아주 뭐가 there 있다. There is a sink. 승빈아.
오케이. 그 다음에 식탁 또한 있어요. 얘 때문에 지금 고민이죠. 그렇죠? 뚱비 생각은? There is a table too. 담비, 아 뭐야, 지민이 생각은? 승빈이 생각은? 한 번 더 해줘. There is a table too. 지민이 생각은? There is a table too. There is a table. There is a table too. 식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식탁이 있습니다. There is a table. 또한 역시 too. There is a table too. 쉼표하고 too 쓰는 겁니다. 또한 역시 할 때. There is a table too.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채소가 많이 있어 보면. There are sink. 그렇죠. 싱크대가 있죠. In many vegetables. 어디 안에? 채소 안에 싱크대가. 채소를 여기 봤더니 안에 싱크대가 막 있는 거죠. There are many vegetables. 맞아. 뭐라 그랬는데? There are many vegetables in the sink. 그렇죠. 방금 지민이가 처음에 했던 실수 많이들 합니다. 이거는 싱크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채소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채소가 한 개가 아니고 많은 채소니까 일단 많은 채소는 뭡니까? 많은 채소. Many 그렇죠. Many vegetables죠. Many 대개 tables vegetables. 그러면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할 거야?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채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There are many vegetables. 아이고 더럽게 타자 붙이네. 됐습니까? 채소가 많이 있어요. There are many vegetables. 어디에? In the sink. 선생님 왜 이번엔 in a sink가 아니에요? 여기 a가 아니고 the를 쓴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 싱크대 안에 라는 뜻으로 그란 뜻에 the를 쓰는 거 이제부터는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소개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많은 채소가 있습니다. There are many vegetables. 어디에? In the sink. There are many vegetables in the sink. There are many vegetables in the sink. Okay. There is a sink in the vegetables. 하면 큰일 나요. 채소 안에 싱크대가 있는 거 희한한 채소네. There are many vegetables in the sink. 뭐 있다고 얘기하는지 생각해야 돼. There are many vegetables. 많은 채소가 있다. In the sink. 어디에가 뒤에 붙는 거죠. In the sink에. Okay. 그다음 계속해서. I like cooking. In my cabin. 맞아요? 네. 뭐라 그랬는데? I like cooking in my camper. I like cooking in my camper. 그렇죠. 난 좋아합니다. I like. 뭘 좋아하는데? Cooking. 어디서? In my camper. I like cooking. 그렇지. I like cooking. I like cooking. 어디서? In my camper. I like cooking in my camper. I like cooking in my camper. 오케이. 그래서 난 좋아한다. I like 무엇을? Cooking. Cooking. 어디서? In my camper. 자, 자 여기에 cooking 대신에 to cook 써도 될까 안 될까? 돼요. 되죠. like는 성격이 좋으니까. 근데 나는 요리하고 싶다는 뭐예요? 나는 요리하고 싶다. I want to cook. 아, 그러면 I want cooking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들어오자마자 내가 물어봤죠. 그렇죠? 어떤 언니를 붙들고 어떤 누나를 붙들고 야! I want to cooking 돼, 안 돼? 들어오자마자. 됐습니까? 지민이 여기서 앉아서 웃고 있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like cooking in my camper. I like cooking in my camper. I like to cook in my camper. I like cooking in my camper. 오케이, 그 다음. 누구 차례지? 정말 멋진 캠핑카군. 그렇죠. What a nice camper. 정말 멋진 캠핑카군요. What a nice camper. What a nice camper. 하고 느낌표 해야 되겠네. 여기 어가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어가 왔죠? What? What 때문에 왔나요? Nice camper.
캠퍼 때문에 왔죠. 캠퍼 때문에. 나이스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캠퍼 셀 수 있으니까. 와, 정말 멋진 캠핑카군요. What a nice camper. What a nice camper. 터치가 안 됩니다. What a nice camper. 오케이. 그래서 고마워요, 다 같이. Thank you. Thank you. 그 다음에 나의 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my boat. 그렇죠. Welcome to my boat. Welcome to my boat. 이제 뭐가 이제 어디 왔으니까 뭐가 있다고 소개하겠죠. 내 배에 뭐가 있다고 자랑질 하겠죠. 이 배 참 희한한 배죠. 그래서 Listen, there is a bed. There is a bed. Okay, wow, 멋진 밴데 크루즈인가? There is a bed. Okay, 크루즈 아니죠, 맞습니까? 수상가옥이죠, 수상가옥. There is a bed. There is a bed. Okay, 또, wow. There is TV too. There is TV too. 맞아요? 네. 둘 다 딱 맞으면 되겠죠. There is a TV too. 그치? 그치 승빈아? 딱 보면 맞아야 되겠지? 오케이? 어를 안 까먹고 기념으로 딱 보았는지 맞을 거야. 어 TV야. 머리가 안 좋아지는데 딱 보면 맞으면? 그거 없는 헛소문 퍼뜨리지 마세요. There is a TV too. 빠뜨리면 안 돼. 큰일 나. 지금 사기꾼들 저기랑 저기랑 살고 있는 사기꾼들 있지? 걔들이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사기 당할 거야? 마이크로 다 There is a TV 알지? too.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사기 당하면 안 되겠지. There is a TV too. There is a TV too. A TV. 헤이, 와우, 배에 TV도 있대. 헤이, 그다음에 그렇죠. 뭐라고요? There are many cap. 그렇지, many cap. 캡스? 본문에는 캡, 야구 모자가 아니기 때문에 야구 모자는 캡이고 햇이니까 many hat이야, many hat이야. 네, there are many hats. 오케이. 그래서 많은 모자, 일단 많은 모자들이 뭡니까? 많은 모자들. Many hats. Many hats고 많은 모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모자들이 있다. There are many hats. There are many hats. 그 다음에 그 벽 위에 벽을 막 파고 벽 속에다가 놓습니까? 벽 위에다가 걸어놓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벽 위에는 뭐다? On the wall. 맞습니까? On the wall. 이런 표현은 통째로 외워둬야 되겠어요. 저기에 저런 식으로 있는 거죠.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있으면 뭐 the wall? On the wall. There is a coat on the wall. There are many hats on the wall. 맞습니까? 많은 모자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hats. 어디에? On the wall. 그러니까. There are many hats on the wall. There are many hats on the wall. There are many hats on the wall.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 I like fish in my boat. 맞아요? 네. 뭐라 그랬는데? I like fish in my boat. 오케이. 그래서 난 좋아한다 이 말이죠. 난 좋아한다. 난 좋아한다. I like. Okay, 낚시하다를 좋아해요. 낚시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죠. 낚시하다, fish. 낚시하는 것, fishing. 난 낚시하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fishing. 내 배 안에서, in my boat. 원래 in my boat가 아니고 on my boat를 쓰는데 여러분 책은 조금 원어문제 쓰는 것과 거리가 머네요. 원래는 on my boat예요. I like fishing in my boat. 됐습니까? 뭐 이렇게 지붕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in my boat라고 했나봐요. 됐습니다. 원래는 on my boat가 많은데. I like fishing in my boat. 네, 난 낚시하는 걸 좋아한다. I like fishing. 어디서? In my boat. I like fishing in my boat. 마찬가지, I like to fish. 할 수? 있어요. 있죠. Like니까. I like to fish 해도 상관없다. I like fishing 되고, I like to fish 도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 정말 멋진 배군. What a nice boat. What a nice boat. 계속해서 다 같이 thank you. Thank you. 잘하네. 오케이 나의 나무집에 오신 아까도 이거 네가 했나? 네. 나의 나무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t's a welcome to my tree house. Welcome to my tree house. Welcome to Korea. Welcome to my tree house. 다음에. There is bed. 네, 이리 와. 어, 네. 웃어야 되겠다. 이번엔 두 방. 됐습니까? There is a bed. 사기꾼들 득실득실한다니까. 분명히 맨날 사기당하고 뭐 거짓될 거야? 알겠습니까? 거짓될 것 같은데 지금은. There is a bed. 침대가 있어요. Yeah. There is a bed. There is a bed. 오케이. 그 다음에 탁자도 있어요. There is a table too. 그렇죠. There is a table too. There is a table too.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toys on the bed. 뭐? On the 뭐? On the table. On the table? 뭐라고? There are many toys on the table. There are many toys on the table. Okay, 많은 장난감들이 뭡니까? Many toys. 이게 S Y에다 그냥 S 한 줄가.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많은 장난감들이 있다. There are many toys. 그다음에 그 테이블 위에 on the table. There are many toys on the table. There are many toys on the table. 그래서 나는 아까는 지민이가 했지 이거 좋아한다는 거. 아닌가? 지민이가 그죠? I like 맞아? 네. 뭔데? I like. Okay, 난 좋아한다 이 말이죠. 전 좋아합니다. I like 노는 것을 playing 뭐야? 내 tree house 안에서 in my tree house. 그러니까 I like playing in my tree house. I like playing in my tree house. I like playing in my tree house. Playing in my tree house. Okay, 그다음에 이거는. In the bedroom.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There is a bed. Okay, there is a b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re is a bed in the bedroom. 맞죠? 아니요. 아닙니까? 나쁜이 있다, 나쁜 방에. 이런 식으로 사기치면 안 속겠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There is a bed in the bedroom. 나쁜 방 아니고요. There is a bed in the bedroom. 오케이. Okay. 여기서 계속. There is a TV in the bedroom. 그렇죠. There is a TV in the bedroom. There is a TV in the bedroom. 승빈이한테 물어볼 걸 그랬다. 딱 보았는데 더 때리고 싶은데. 오케이. 그다음에 자, 여기에 교과서 이게 노래 파트인데 교과서에는 there is a bed and a TV 돼 있던데요. 원래는 침대랑 TV가 있으니까 이번에 한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 거니까 there are a bed and a TV 해야 돼요. There are a bed and a TV. There are a bed and a TV in the bedroom. There are a bed and a TV. There are a bed and a TV. 뭐라고요? There are a bed and a TV. 어디에? In the bedroom. There are a bed and a TV in the bedroom. 예, 멋지군, 정말 멋진 집이군. Nice. What a nice bedroom. Nice. What a nice bedroom. Nice. 하나도 멋지다고 느낌이 안 들죠. 그렇죠. Nice. What a nice bedroom. What a nice bedroom. Nice. What a nice bedroom. Nice. What a nice bedroom. 약간 화난 것 같아요. 아, 자기 침실도 이렇게 뭐 TV가 없어서 그런가? 오케이. 누워서. 오케이. 그다음 소파가 있다 거실에. There are sofas in the living room. 그렇죠. There are sofas in the living room. There are sofas in the living room. 예,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오니까 쉽게 가고 좋네요. 그러니까 난 열심히 안 했는데 뭐 분위기인데. 오케이. 거실에 탁자가 있습니다. 탁자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네요.
There are tables in the living room. There are tables in the living room. 예, 그다음에 소파와 탁자가 있다 거실에. There are a sofa and table. There are a sofa and a table. 뭐라고요? There are a sofa and a table. 얘는 좀 쓰면서 여러분 익힐 필요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소파와 테이블은 a sofa and a table이죠. A sofa and a table. A sofa and a table. 뭐라고요? A sofa and a table. 근데 이번에 한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소파와 탁자가 있습니다. Are a sofa and a table. 뭐라고요? There are a sofa and a table.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 소파와 테이블. In the living room. There are a sofa and a table. There are a sofa and a table. There are sofas and tables in the living room. 됐습니까? 아이고, 여러 개가 있네요. 됐습니까? 소파도 여러 개고 탁자도 여러 개니까 소파 쓰네요. 좀 고쳐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도 여러 개니까 is가 아니고 are 써야 되겠죠. There are sofas and tables. 됐네요. There are sofas and tables in the living room. 됐네요. There are sofas and tables in the living room. Okay, 그래서 뭐 nice, nice. What a nice living room. 얼마나 화가 났냐 한번 볼까? Nice, nice. What a nice living room. Nice, nice. What a nice living room. 됐습니다. Okay, 이렇게 12과였고요. 시간은 얼마 안 남았네. Okay. 아이고. 그래서 얘는 일단 틀렸는 문제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듣고 고쳐오시고요. 다 고쳤어? 대화에 전화 건 사람이 누군지 보는 건데요. 들어볼까요? 이게 몇 과 시험이지? 9과인가? 네. 9과의 듣기 1번 문제. Hello, can I speak to Emily? Who's calling, please? This is Eric. Hi, this is Emily. Hello, this is Steven. Is Jane...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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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hello. Steven. Is... Hello. 잠깐만, 하나만 반복시켜야 되겠는데. 반복. Hello, can I speak to Emily? Who's calling, please? This is Eric. Hi, this is Emily. Hello, this is Steven. 아이, 참네. Hello, can I speak to Emily? 뭐라고? Hello, can I speak to Emily?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직 모르죠. 됐습니까? 전화한 사람이 찾는 사람은 에밀리죠. Can I speak? 어떤 남자애가 Can I speak to Emily? 에밀리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했어요. Who's calling, please? 뭐래요? Who's calling, please? 누구세요? 한 거죠. This is Eric. 뭐라고요? This is Eric. 난 에릭이야. 이거죠. Hi, this is Emily. Hi, this is Emily. 전화한 번 사람 누구? Eric. 어? 근데 동물이라고 우리 말할 수 없으니까. 13번. Let's play a board game with me. 나랑 같이 보드 게임 하자. 13번이다. 어? 그때 나비가 말하기를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I have to do my homework now. 뭐, I have to do my homework now. 난 지금 숙제를 해야만 한다, 이 말이고. 그렇죠? 그러면, 뭐, 나랑 같이 보드게임 하자 그랬는데, 뭐라 그런 다음에 난 숙제 해야만 한다 했으니까, 그럼 고기 들어갈 만한 정해 보겠어. Sorry. 미안하지만 숙제 해야만 되겠지요? 그치? 그다음, 18번이다. A와, 여기 보면, Can I speak to Kevin? Can I speak to Kevin? 무슨 뜻이야? Can I speak to Kevin?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같은 말은 당연히 Is Kevin there? Is Kevin there가 못 드실 것 같거든요. Kevin이 거기 있습니까? Kevin이 있습니까? Can I speak to Kevin? Is Kevin there? Can I speak to Kevin? Is Kevin there? 됐습니까? 네. 오케이.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아, 신기해. 하나도 못 치겠습니다.